해외에서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이 법령을 좀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입장에서 아 그러면 그게 근거 법령이 뭐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근거 법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좀 난감한 점을 많이 느끼고. 만약에 내가 투자한 코인이 적발이 됐다. 감사를 해보니까 이거 이상 거래였다. 라고 판명이 난다면 그 후에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법제 12조 거기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 이용자 보호 그리고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거래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일까? 그거는 이제 그 시장 조사 업무 규정 거기서 이제 정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이용자에 대해서 거래 유의 같은 안내를 합니다. 왠지 조금 익숙하시죠? 이게 사실 저희가 2022년 말이었나요? 그때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라고 해서 이제 어떤 가격 급등락 등 어떤 요인이 있을 때는 고객분들에게 이거를 알고 투자하십시오라는 취지에서 배지를 달아서 종목별로 알람을 해드리는 서비스, 그 경보제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 안내를 저희가 이제 시장조사 업무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그 경보제를 해서 이제 이용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거 약간 탐지가 된 게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발행인과 관련된 보도나 어떤 풍문 같은 게 있으면 사실 여부도 조회를 하도록 하고요. 그 결과는 필요에 따라서 또 공시할 수도 있고 또 발전된 방향으로는 이제 이상거래 유형, 거래 금액, 시장 영향 등을 잘 판단을 해서 그 이용자의 주문 수량이나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용자 또는 그 종목에 대해서 거래 중지 조치까지 할 수가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상거래 탐지가 됐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일단 조치를 취해놓고 그리고 이제 심리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래소들은 이전에도 거래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좀 비정상적이다 라는 게 발견이 돼도 할 수 있는 조치의 권한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용자 보호에는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심리를 진행을 해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규제 당국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법 위반이다 라고 혐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래소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용자분들이 보다 좀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벌써 영업 종료 거래소 중에서 반환을 해야 할 예치 자산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178억 원에 달하고 그 받아야 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국민이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제일 많이 묶여 있는 한 회사 한 2만 명 정도 받아야 되는 정도가 되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제 공지사항에 2028년까지는 예치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다른 밑에 조회를 할 때마다 이메일로 이제 접수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회 수수료가 수수료 신청할 때마다 1회 5만 원이 부과가 된다. 단순 조회예요. 네, 네, 네. 예치 자산 내 2028년까지는 반환을 해주겠는데 영업 종료 이후에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 조회하는 걸 건당 1회당 네, 5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그 2만 명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혹여나 그랬다면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가. 혹시 이러한 부분 혹시 개선될 방안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용자 자산보호 관점에서 정말 개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미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해서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그리고 금감독원이 굉장히 적극적인 대비를 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 종료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제 자기 가상자산을 출금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지원을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계도를 해오셨는데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부실금융기관인 경우에 문을 닫게 되면 그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그 문 닫는 은행의 예금 계약을 다른 기관으로 이제 이전하도록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법령에서 좀 규정이 돼 있어요. 그 기관이 존속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그 은행의 예금자도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거래소,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됐을 때는 이렇게 계약을 이전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은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법적 공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저희 박정국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이고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고 또 이제 신고 사업자의 신고 수리와 파산과 신고 말소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두 규정 중 어느 쪽에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그 규정을 예, 두고 있기가 굉장히 좀 범위적으로 법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모호한 측면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각자 집중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공백은 예상돼 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를 실제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고민은 입법기관, 당국, 저희 닥사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가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닥사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디지털 자산 보호재단이라고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법령의 근거에서 계약을 뭐 강제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건전한 퇴진을 원하시는 사업자분들 그러니까 언제 찾으러 오실지 모르는 고객분들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되고 비용을 그 지출해야 되는 분들의 노고도 좀 덜어드리고 또 영업 종료하실 때 그 사업자의 내 자산을 계속 이렇게 맡겨두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신 고객님들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이렇게 좀 그거를 조회 내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조회하고 그거를 반환하는 데까지 너무나 번거롭고 고비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일단 저희가 하나의 그 재단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영업 종료하시는 사업자분들 계시면 저희가 재단 법인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가 보관하다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좀 대단으로 이전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서 이제 조금 이용자분들의 이제 자산을 이제 반환 받아가시는 걸 조금 더 용이하게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공백이 메꿔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잠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글로벌 시대 세계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유럽의 미카법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도 어쨌든 해외에서 법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에서는 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이 법령을 좀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변호사님? 예,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가상자산, 크립토, 뭐 토큰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게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국경 구분 없이 이렇게 거래될 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리 핑크 블록, 그 블랙록 회장 같은 분도 바로 그 점에 주목해서 지금 ETF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현상과 이 규제가 글로벌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국내에서 국경 안에서만 끝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되고 있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이제 거래소가 아주 이제 비중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데요. 근데 그 거래소의 고객이 우리는 100% 현재로서는 소매 투자자, 개인 투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700만 명 뭐 그쯤 아마 추산되는 것 같은데요.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그분들이 굉장히 거래수도 많고 1인당 금액은 높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원화하고 가상자산하고 거래하는 게 US 달러 다음으로 두 번째 거래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 우리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 말은 해외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뭐 토큰이나 아니면 서비스들,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그에 기반한 서비스들을 국내에 진출하려고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좀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초기 테스트베드는 뭐 아닐 수 있어도 몇몇 나라에서 경험을 한 그런 서비스들은 한국에서 꼭 오고 싶어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자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은 현상은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약간 빠져있냐 하면은 그럼 공급자 사이드가 너무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국에서 출발한 이런 예, 가상자산 서비스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돌아가면은 그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투자자나 이용자도 많지만은 서비스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가 약간 좀 선도해보자라는 그런 어느 정도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많이 좀 지금 뒤떨어졌게 됐고 네. 그래서 소비시장으로서 투자자 시장으로서 되게 많이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네. 없는 구조인 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우리 규제나 법령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법도 전체의 법체계에 보면은
좀 부분적인 게 이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나라도 그게 완벽한 가상자산 법령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만 다만 그 과정이나 지향점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카가 굉장히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서 어쨌든 법체계의 어떤 정합성으로서 굉장히 많은 무게감 있는 어떤 법령을 만들었고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연방 차원에서 어떤 법을 만들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국가예요. 그쵸. 이게 또 어쨌든 논란이 많은데 주 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뉴욕주가 빚 라이센스 같은 거를 근거 규정을 말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다오 같은 걸 인정하는 법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법이 통과된 건 없지만은 지금 의회의 계류적인 법은 굉장히 혁신적인 법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정권이냐 아니면은 재화냐 더 나아가서 이 정권거래위원회의 소관이냐 상품 선물 거래소 소관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한 20일이라는 법안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과정에서는 우리보다는 법안 자체를 보면 훨씬 더 많이 구체화되어 있고 좀 더 정합적인 그런 법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도 빨리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거에 대한 배려하는 좀 더 포괄적인 법, 그 다음에 법안도 좀 이따 다시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검법이든지 기본법이든지 어떤 업을 하기 위한 입장에서 필요한 법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때문에 그림자 규제 같은 그런 면모들이 좀 있는데요. 그건 결국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관련 업계 해외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자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돼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까요? 아 예.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가 법인 계좌 거래소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은 그게 외국 투자 입장에서 아 그러면 그게 근거 법령이 뭐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근거 법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좀 난감한 점을 많이 느끼고 그게 법인 계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환 거래법상 이게 어떤 토큰의 국제간 송금이나 이런 거래가 신고를 필요로 하느냐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엉클리한 영역이 많아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희가 되게 좀 어려운 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게 없다라고 대답하기도 있긴 있는데 네.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걸 하기가 힘든데 그러면은 정확한 근거가 뭐냐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좀 필요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가장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 대선입니다. 근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 뭐 가상자산 관련해서 공약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한 발표도 엄청 많이 하고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이 이 업계가 힘이 커지고 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진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진단하시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미 대선 이렇게 쭉 지켜보면 사실 이 당론을 떠나서 디지털 자산 그 자체가 그냥 주요 키워드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속도나 뭐 그런 기간의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장의 성장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결정됐다라고 예,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미 대선 이후에 확장 발전을 하게 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좀 이렇게 검토하고 좀 같이 집중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통상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이런 모습이죠. 국내 거래소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들과도 어떤 그 상품과 서비스 제한 없이 막 같이 경쟁을 하고 또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구분 없이 시장의 각자의 안전망이 구축된 그런 시장에 막 참여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내국인 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허들이 없듯이 해외 분들도 우리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허들이 없고 이런 시장이 사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시장의 어떤 전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외국인은 참여를 못하고 법인 기관 투자자는 진입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파생상품이라든지 해외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 거래소는 손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같이 생각해봤던 그런 글로벌 경쟁력 있는 마켓의 이야기와는 조금 그림이 달라 보이죠. 예,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국내 거래사업자분들의 거래사업자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지난해 23년도 8월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봤는데요. 그 23년 5월 한 달 동안
해외 거래소 모사의 이제 거래 대금 중에 13%를 한국인이 차지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 98%가 선물 거래를 위한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거래소는 찾을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찾아서 해외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해외 거래소들은 과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규제나 보장이 없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안전한 시장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물과 같은 디지털 자산 연계 상품은 물론 투자 위험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잘 마련해야 되고요. 그러한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국내 거래소가 그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다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 위험도를 고려를 해서 필요하다면 뭐 전통 금융시장의 경우처럼 좀 일부 전문 투자자부터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자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만 우리가 이거를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저희 박정국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시장, 이 한계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는 시장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력과 분석력이 개인 투자자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이제 가격 변동성을 좀 약화시킨다거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준다거나 거래 비용을 절감해주는 여러 가지 시장 효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시장에 참여해야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효익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금 저희 뭐 리테일 시장이 많이 발달해 있고 해외에서도 그 점에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 캐릭터라고 보기보다는 법인기관 투자자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인이 할 수 없으니 예. 개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네. 네,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 계좌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이 법을 이제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이제 영업을 해온 사업자분들 많으신데, 그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영업의 결과로 가상자산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어떤 그 노고의 대가죠. 그렇게 취득한 가상자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 임차료 이런 걸 주려면 원화로 줘야지. 지금 저희가 코인으로 드릴게요 하면은 조금 난감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인 유지 비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자산인 가상자산을 글로벌 랭킹 수위에 있는 그 거래소들이 몇 개나 있는데도 내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서 거기에 가서 내 명의로 환가를 못하는,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사업 지속성에 굉장히 불투명함을 주고 그 차기년도 사업 계획을 계속 구상하고 하실 때도 분명한 제약을 주는 것이고, 결국 이런 거는 블록체인 우수한,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이 국내 사업 환경은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 부분은 좀 빨리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단계 입법 얘기를 할 때 사실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법인 계좌 그리고 ETF,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2차 입법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혹은 지금 업계가 이렇게 요청하는 이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변호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사실 2차 입법이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그냥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말이지, 2차 업건이라는 법이 법 자체의 명칭은 사실 그만큼 이제 그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참 애매한 명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은 이제 진짜 법은 가상자산 법 기본법이 되든 뭐 업건법이 되든 하여튼 그것도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일단 그 법은 이 우리가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가상자산인지 디지털자산인지 이런 걸 포함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이 태어나서 쭉 그 효용을 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전 단계를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발행이 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과정에부터 과연 어떤 것들이 업이 될 수 있는 건가. 지금 원래 우리 특검법이나 이용자보호법은 자금 세탁 방지를 보다 보니까 다섯 가지 유형만 업으로 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평가업도 살 수 있고 공시도 생길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2차 등록.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본법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해야 되고, 그럼 그 업의 경중에 맞춰서 이거는 신고만 받을 건지 아니면 등록을 할 건지 아니면 허가를 할 건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지금 아까 뭐 부회장님께서 이제 탁사에서 많이 준비해서 나름대로 어쨌든 기능을 하고 있는 거래 지원 모범 사례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건 법도의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 말은 상장이나 이런 것도 기준적으로 법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토큰이 있습니다. 예, 물론 가상자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증권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본시장법의 영역을 간다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통화가치에 연동시킨 토큰, 그다음에 또 일반 직업 결제 수단으로 쓰는 부분들을, 그러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전자금융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기본법으로 와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쪽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서 비롯되는 그런 토큰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규율할 건지부터 좀 다 펼쳐놓고 해야만 이게 어떤 시장 전체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고,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법체계의 정합성도 맞는 그런 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회장님 덧붙이실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제 코인의 유형별 분류라든지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진입 규제를 좀 만드는 것이라든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율규제 작동을 위해서는 또 자율규제 기구의 법적 근거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 2단계 입법에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논의들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계속 지금 계속 가상자산이라고 계속 불러왔잖아요. 이 가상자산이란 용어가 어디서 왔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네. 처음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너무 명칭이 많아서 네. 어떤 게 과연 진짜 명칭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접했던 국제적인 이슈, 즉 자금 세탁 방지 이슈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던 이제 개정 법률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에 따른 것인데,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는 어떤 새로운 자산의 유형이 등장을 해서 그것을 취급하는 업계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만들 때는 그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이름을 만듭니다. 그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만든 이름이 버추얼 에셋이라는 명칭이에요. 그게 규정집에 담겨 있거든요. 그 버추얼 에셋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것을 가상자산이라고 쓰게 된 거죠. 네. 사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이니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정의 규정집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이상하진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그렇지만 첫째로는 이게 잘된 번역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버추얼 에셋이라는 뜻이 not physically existing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존재가 없는 이런 뜻이지 가상처럼 not existing이 아니에요. 아, 네. 예,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같이 짚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FATF 가입국은 전 세계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각 그 가입국들이 각자의 그 국가 규정을 만들 때도 과연 그 FATF에서 정한 정의 규정집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를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지금 해외 중요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자의 언어와 실정과 판단에 맞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버추얼 에셋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국가는 해외 주요국 중에는 그리 많지 않거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거든요. 특히 가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나라의 말로 봤을 때 주는 그 용어의 약간의 모호한 뉘앙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산업을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계속 저희가 확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용어 자체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도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과연 이것을 허구의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이란 뜻을 가진 가상의 자산 이런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탁사에서 미륵 붙이시죠. 그러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시는 용어가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제 이런...